이동수 있는데? 이동수요?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한데,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런 게좀 강해요. 지금 이동수가 있어요? 뭐 부서 변동일 수 있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온거 아니야? 근데 그거랑 좀 지금 사업적인 거랑 그것 때문에 왔어요. 사업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뭐? 가지 일 하고 있어가지고.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서 그냥 그좀 비는 시간에 지금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올해 31살이잖아. 네. 내년이면 괜찮을 텐데, 왜? 어떤 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년이면. 아, 진짜요? 내년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인 대운 들어오니까 사업 잘 괜찮겠는데? 제가 지금 사업한 지가 거의 8년 됐는데, 아, 여태까지 빚을 못 봤잖아.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내년에 조금 빚을 보겠다. 내년에. 시집 가야지. 가긴 가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헤어져가지고요. 근데, 아, 사실 제가 그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꿈을 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마트를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괴한이 제 머리를 내려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살해를 당했거든요. 그건 안 좋은 거지. 그런 꿈을 꿨어가지고. 그건 안 좋은 거야. 밤길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아, 근데 결혼. 그거는 밤길 조심하라는 거고요. 미리 암시를 해주는 거고. 네네. 본인도 아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직성은 있어요. 네네. 직감도 있고. 근데 네. 이제 가끔씩 꿈꾸는 게 맞아. 맞아요. 꿈꾸는 게 맞으니까 이제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는 뜻이니까 조심하시면 좋고요. 올해는 본인이 올해까지 안 좋아요. 올해까지 안 좋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 내년에는 괜찮습니다. 내년은 또 인연법이 있어요. 새로운 인연법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인연법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 사람하고 산다. 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남자복이 없어. 돈복은 있는데. 맞아요. 돈복은 있어, 사실은. 근데 남자복은 없어.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본인은 돈을 다 움켜 잡고 있어요. 돈에 뭐라? 심이다. 돈이 심이야.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있으니까, 잘 해줘. 뭐, 걱정 그렇게 없는데. 아, 근데 건강적으로도 제가 3년 전부터 본인이 심장이 안 좋거든. 갑자기 천식이 그게 생겨가지고, 심장이 안 좋다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심장, 천식, 이쪽으로 좀안 좋아요. 그게 지금 계속 안 좋아가지고, 그거는 왜 그러냐? 유전이, 언니네 집안이 유전이야. 그건 아시잖아. 유전이고, 그리고 이제, 죄송하지만, 나도 살쪘지만, 언니도 좀 살, 좀, 운동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그거를 좀 참조하시고, 좀 살은 조금 빼셔야 되겠다. 살을 빼야 언니가 좀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 나도 살쪘지만, 나도 살 빼는데도 하긴 쉽게 되지는 않아. 근데도 노력을 하셔야 돼.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결혼도 안 했고, 편하잖아. 응? 본인은 얼마든지 운동하려면 얼마든지 운동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고요. 여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좀안 돼요. 언니가 안 먹을 때는 안 먹는데 포식하는 면이 있네. 먹기 싫을 땐 그냥 아예 안 먹는데. 언니가 맞아요. 포식하는 면이 있어. 그래서 여기가 좀 고장이 났어. 여기가 좀안 좋아. 사실은 여기 줄이, 여기 가슴 쪽으로. 그거는 언니 저 병원에 가보시려면 병원 가보시고, 아니면 운동으로 이제 빼시려면 빼시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안 좋은 걸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 이렇게 이게 변명 안 나오실 거예요. 나도 그냥 뭐 알레르기성인 거지. 그걸로 인해서 뭐가 딱 잡히고 막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는 그냥 일반 병원을 가니까 대학병원 약보다는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안 맞는 건지, 그게 운때가 좀 그런 건지. 운때가 그래서 그래요. 운때도 그렇고, 병원 같은 것도 여기저기 댕기셔야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언니가 우리 같은 끼가 좀 있어요.
삐가 있어서 언니도 이렇게 빌고는 사셔야 돼. 삐가 있어서 그런 거야. 언니네 집안에 조상의 할머니가 좀 많이 반겼다. 저가요? 엄마 아버지 살아계세요? 네. 엄마가 좀 할 일이야. 본인보다도. 언니, 그리고 본인은 네. 살이 껴 있어요. 어떤 살이요? 배꼽살. 그게 뭐예요? 배꼽살이라는 거는 남자를 밀어내는 살이에요. 그 살이 껴 있기 때문에 자꾸 남자들이 언니만 보면 절침에 좋았다가도 하룻밤 자면 도망하는 경우이고 더 말심하지 남자들이. 그리고 언니를 보면 돈 이름만 보고 그러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언니 살이 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그거는 좀 풀어주시는 게 좋고 일단은 언니 건강부터 챙기셔야 될것 같아. 네네. 건강부터 챙기셔서 그래야지 좀 언니가 마음 좀 놓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일이 내년부터 풀려요. 일이 올 동지 지나거나 뭐 이제 동지 세고 풀리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일단 투잡을 하고 있어서 여기를 계속 다녀도 저한테 괜찮을지 좀 아직까지는 댕기셔야 될것 같아. 계속 다니는 게 좋아요. 사업이 네. 빵 터지면 안 댕기셔도 돼. 근데 사업이 빵안 터졌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댕기시는 게 낫지. 노는이 일을 댕기시는 게 낫다.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오전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냥 오후까지 저한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랑 그리고 그 제가 재택으로 좀할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재택구? 재택. 재택이라는 거 투자? 재택근무요. 재택 건물? 근무. 근무? 네.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단 재택을 할수 있을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후반기에 직원을 새로 구하게 된다면 이제 거기에서 저랑 같이 입사한 언니가 같이 이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왔는데 그게 좀 이뤄질지 좀 그거 궁금하거든요. 이럴저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좀 시간이 흘리는 것뿐이야. 시간이 좀 있어야 그걸 좀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생리를 해서 하시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이뤄질 것 같아요. 한 11월 달쯤? 그때쯤 성사가 돼요. 그거랑 제가 그 상담 쪽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도 저랑 잘 맞는 건지, 무슨 상담? 좀 말하기 좀 그런데요. 상호를 말을 해야 돼가지고 그거는 안 되죠. 그냥 조금 유명한 그런 기업 네, 상담하고 잘하시네. 있어요. 그거랑 저랑 맞는지 조금 궁금해서.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응. 괜찮은데 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래 딴 데에서 하다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길 들어왔는데 조금 성격이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해서 조금 초반에 좀 버티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냥 버티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응.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맞는 건지. 아니야. 옮기면 똑같이 힘들어. 옮겨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버티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다른 데도 그 이만큼 괜찮은 데는 없다는 응. 거죠. 버티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엄마랑도 사이가 조금 그렇거든요. 좋다가도 조금 별로고 조금 그래요. 제가 엄마가 몇 나가서 살이에요? 58년생이에요. 58년생? 네. 58년생은 본인하고는 충이야, 상충이고, 언진이야. 안 맞지. 안 맞지, 본인하고는. 그냥 나와서 사는 게 저한테 나은 거 그쵸? 나와서 사는 것도 괜찮죠? 엄마하고는 안 맞으니까. 언진이에다 상충이 껴있으니까. 맞을 때는 좀 괜찮은데 또 아닐 때는 너무 이렇게 극을 어른버릇이지. 당해서 예.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엄마하고 두두두두두 싸워. 예. 싸우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언니가 독립해서 나오시던지 언니가 좀 엄마니까 져줘야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원래 살이 껴서 그런 거야. 그럼. 또 나가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엄마가 일단 혼자 있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그럼 엄마가 딸님 혼자 있는데 누가 내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아빠도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혼자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나가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조금 조화를 해서 좀 나와도 좀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나온다고 해서 더 이게 또 꺾일까봐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아. 엄마가 안 놔줄 것 같아. 엄마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라. 그거는 뭐 이동수 있어도 그건 알아서 하셔야 돼. 그러면 이동수가 저한테 지금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그냥 직장의 이동수인 거예요? 엄마한테 잘해. 엄마 불쌍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데 엄마 고생하다가 톡가리에서 엄마 고생 많이 하셨단 말이야. 맞아요. 딸 하나 자식 보고 저거 하는데 서방복 입기를 뭐를 입기를 엄마가. 맞아요. 그 엄마한테 잘해 좀. 엄마한테 잘해줘야 돼 본인. 맞아요. 그지? 네. 그거 알면서 그러냐? 엄마한테 근데 엄마한테 되게 택택거린다 본인. 맞아. 왜 이렇게 택택거리냐 엄마한테?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 그냥 좀 아닌 건 그냥 넘어가도 될 걸 엄마는 항상 꼬꼬 넘어가니까. 왜 그러냐? 엄마는 고지시켜서 그런 거야. 고지시켜니까 엄마 혼난 데 혼나고 판단 데보다 엄마는 잔나비 되잖아.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엄마한테 잘해야 돼. 엄마는 쉽게 얘기면 고생도 많이 했고, 어? 진짜 서럼 당하고도 많이 져가고 서방복이 있기를 뭐를 해, 안 그래? 엄마는 서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어, 그렇게 따지면. 언니도 언니만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 그죠? 근데 엄마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치 좀 잘해줘. 남자치 할 거 두 개 할 거 엄마치 좀 하나 더 해줘. 알았죠? 엄마한테 잘해줘. 엄마 불쌍하니까. 알았지? 엄마가 잘하면, 본인이 잘하면 엄마도 잘해. 근데 본인이 자꾸 택택거리니까 엄마가 짜증나도 엄마도 스트레스야, 사실은. 그죠? 엄마한테 잘해주면 잘해주셔. 네. 본인네도 이 조상이 좀 막혀있어.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언니네도 많이 빌으셔야 될 거야, 이렇게 와서. 그래야 좀 일을 좀 쑤도 풀려. 그게 뭐,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오빠가 가지고 가긴 했는데. 많이 빌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또 물어볼 거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네. 네.